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레슨 8 연습 다 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레슨 8을 가지고 노트 라이딩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 여러분들은 그 노트를 받아쓰기 하시는 거예요. 한글 받아쓰기 할 줄 알죠? 선생님이 읽어주면 받아 적는 거 있잖아요. 한글을 맞게 쓰나 안 맞게 쓰나 그거하고 똑같이 노트도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은요 여러분이 보고 그 노트를 그리는 거예요. 받아쓰기 연습을 하면은 노트를 가장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노트 라이팅 받아쓰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C를 가지고 어떤 손으로 치면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했었죠? 기억하세요? Right hand으로 그려지려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Left hand으로 칠 때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C지만은요, 어떤 손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음표를 붙이느냐가 정해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무것도 없는 오선이 있어요. 1, 2, 3, 4. 네 마디가 있고요. Time signature. 박자표는 2, 4. 4분의 2 박자입니다. 그럼 한 박자 안에 몇 박자씩 들어가죠? 두 박자. 왜? 탑노트가 위에 있는 숫자가 2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두 개씩만 들어가요. 주로 쿼터노트 아니면 해프노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박자도 잘 계산해야 하고요. 노트도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손으로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 키보드 보이시죠? 자, 왼손입니다. 그리고요, 오른손이에요. 자, 확인하셨어요? 왼손, 오른손.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베이스 클럽이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숄더 클럽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손을 놓고요. 준비되셨죠? 1, 2, 1, 2, 1, 2, 1, 2, 1, 2. 오, 헷갈려요. 그쵸? 막 눈이 빙글빙글 돌 것 같아요. 어느 손인지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는 스탑하고 빨리 노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Ready? 1, 2, 3, go! 1, 2, 1, 2, 1, 2, 1, 2. 아시겠어요? 맨 마지막 마디만 1, 2였으니까 그 마디만 2분 음표고요. 나머지는 quar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갑니다. 1, 2, 3, go. 어땠어요? 이렇게 따라 쓰셨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 부분 다시 확인하세요. 재밌죠? 자, 이렇게 쓰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치면 악보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과 왼손으로 치면 악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넘버 2. 이번에는요, 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으면서 C, D, C, B가 나올 거예요. 기억나시죠? D와 B는 C를 중간에 둔 이음이잖아요. C, D, C, B. 자, 그럼 천천히 선생님 손 보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One, two, one, two. 어려워요, 그쵸?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One, two, one, two. One, two. 선생님이 손을 높게 높게 들었어요. 확인하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가봅니다. 노트가 쓰여질 거예요. One, two, three, go! One, two.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아시겠죠? 이거를 하다 보면 C와 D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C와 B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눈에 금방 들어와요. 자, 그 다음은요. A, B, C, D, E까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C에서 E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C에서 A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갑니다. 같은 4분의 2 박자고요. 한 마디 안에 두 개씩 그려질 거고 맨 마지막 노트는 투 카운트 하나예요. 자, 힌트 드릴게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노트인지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확인하세요. 자,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쉬워요? 누가 지금 쉽다고 하네? 이게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같은 노트가 많이 나오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선생님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One, two, three, go. One, two. 이제 아셨죠? 자, 그럼 정답 확인하러 갈게요. Ready? One, two, ready, go.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 맞은 사람들이 꽤 많네. 이번 시간에 했던 C 표기법 Right, Left, Right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억하셔야 하고요. C에서 올라간 D와 C에서 내려간 B 그 이유들 어떻게 쓰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 C, D, E A, B, C, C, D, E 어떻게 그려지는지 라인 노시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지 다음 주에 배우는 레슨 9 잘할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주 남은 날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